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야당이 시간 끌어도 결과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주는 일이나 법사위원장 측을 분리시킨다던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해찬 대표는 원 구성 절대로 이번 주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12일 데드라인을 12일 날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박병석 의장도 12일까지 상임위원장 위 명단을 제출하라 각 당에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 네.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2016년부터 5년간 정치 변화를 보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오고 있다. 예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재밌는 게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이 정치인 맨날 똑같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보인 거죠.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상임위 8일까지 맞추지 못했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고 또 밀리는 거냐 하는데 지금 한 번은 받아줘야 되는 게 새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걔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게 방법을 안 바꾸고 그냥 내놔만 하고 있어요. 법사위 우리죠. 예결위 우리죠. 똑같은 얘기를 한 달째 한다고 못 줘 선언한 사람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심장과 폐와 같은 부분들을 떼내라고 얘기하는 건데 못 떼낸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포기하고 방법을 바꿔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는 우리가 더 숫자가 많게 달라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국토위가 사실 예산 따는 부서입니다. 예. 그럼 국토위의 정원을 우리 쪽을 좀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뭐 요구하는 게 뒤에서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얘기는 똑같아요. 명단도 못 내겠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해찬 대표가 국민의 효능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무조건 12일 날 한다 이거죠. 그건 국회의장도 똑같았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이거 잘 안 되면 김태년 원내대표 책임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진짜 높아지면 안 되면 책임이어야 하는데 워딩 살펴보시면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안 나옵니다. 네네. 확실하게 뭐 박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 뭐 민주당 180석 줬는데 뭐하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네. 5일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개원한 것도 잘한 거예요. 개원을 예. 지금 개원 자체를 개원도 못했었거든요. 개원들을 예. 과거에는 자주 못했는데 예. 지금 제가 보면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와서 뻘소리하는 것들을 보니까 더 이제 민주당을 강력한... 비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지금 그냥 싸우는 거 보는 게 좋거나 예. 소리 지르면서 뒤에서 그냥 야구 경기 가도 뒤에서 그냥 혼자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뭐 6천 명이나 들어오셔서 다 못 보지만 그래도 그런 분도 있고 사실은 7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압도적 민주당 이지라서 네. 더 추진력을 갖고 힘 빠지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 제목이 뭐 18개 전체를 상임위 원장을 가져오느냐 현실화되느냐 이건데 글쎄요 18개 다 가져오는 것이 2년 후에 있을 대선, 또 뭐 보궐선거 포함해서 저희가 어제 가장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필수라서 가져오고 나머지 중요한 자리 해도 11대 7이나 12대 6 정도 해도 독재라는 소리 안 듣고 추진력 있게 잘했다는 소리 들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와 바라기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속도 엄청 빠른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수요일까지도 지금 못 박아놨고 일단 협상을.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고 명분도 있을 때 끌고 나갔는데 생각지 못했던 여론의 반발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방법을 할 수 있게 국민들도 지쳐서 요번에 네.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자체가 알 거예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차분하게 가는지 확 끌고 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똑같은 방식이 자유당 시절에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들은 숨어있는 이승만 전 네. 숨어있는 샤이 보수가 있어서 자기들이 표를 가져갈 거다 착각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표를 날렸어요. 지금은 11개에서 7개, 7개 정도 가져가는 거를 우기면서 거기에 법사위하고 예결위까지 가져가겠다. 네. 사실상 8개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금요일날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 명령 안 나오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내부에서 투표로 정해하게 되면 18개 진짜 다 가져오는 수가 생겨요. 국회의원들은 당론으로 농해수위는 그럼 위원장 저쪽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쳐도 거기 있는 위원들이
그럴 수 없어요. 민주당 뽑겠어요. 그래버리면 네. 18개 다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민주당 말고 지금 같이 비례로 들어온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뭐 용혜연 의원이나 조 의원, 기본소득과 시대전환 두 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고요. 나머지 정의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더 강력하게 미래통합당 쪽에 더 신호를 주길 바라요. 오늘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진애 원내대표하고 최강욱 대표가 국회의장 예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문성 살려서 위원회 상임위 배분됐으면 좋겠다, 배정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지금 범여권으로 분리되는 쪽들이거든요. 네. 협조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그 투표하면서 상임위원장 뽑는데 안 뽑고 싶은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으면 삼선이면 자한당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악행을 국회에서 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상임위원장 하겠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뽑아주고 싶겠어요. 이러다 18개 다 바뀌는데 주호영 대표가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죠. 어쨌든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민주당을 욕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개헌한 것도 칭찬해줘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이게 민주당만이 할 수 밀어붙인다 그랬고, 국회의장도 분명히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굉장히 합의하는 것도 중요해서 저는 민주당이 정석대로 잘하고 있고 명분 쌓기도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을 배분하겠다를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법사위나 예결위 때문에, 그 특히 법사위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먼저 상임위원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어떻게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주호영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상임위원 배정 안 낼 거다. 안 낸대요. 안 낸다, 안 낸다는 거는 자기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몇 군데든 어디든 배정 받고 나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 근데 박병석 의장은 상임위원 위원을 12일까지 꼭 내야 된다. 민주당도 10일까지 내라. 그럼 안 내면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를 배정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그냥 표결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12일이 된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이런 명분을 쌓고 결국 국회에 안 들어오고 상임위 구성도 안 한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물릴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가 입을 열면 계속 지금 우리 민주 진영으로서는 좋은 말만 하는 게 뭐 히틀러 독재, 의회 독재라는 말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협박이면 지금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한테 협박하는 거거든요. 니들 네. 빨리 도와주고 국회법대로 준수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주호영 원내대표 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길,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기에 같이 동조하는 게 정의당이에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제안, 적은 가능성이나마 자유당의, 그러니까 통합당의 뭐 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동조하는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쪼개놔가지고 뭘 하겠다. 이 정말 보기 드물게 통합당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정의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날씨가 더워져서 이럴까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조중동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177석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이라는 기사를 썼대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저 반대로 생각하세요. 177석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이 아니라 177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과 끝까지 어떤 그 대화로 어떤 원 구성을 하려는 민주당의 노력, 명분을 굉장히 현재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가 구성된 다음부터는 강하게 빠르게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오히려 지금 전운이 감도는, 어제 언론이 했던 마무리들이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요. 네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결국 혼자서 문 연하 국회 연하 난리를 치다가 8일날 상임위원장 뽑지 않고 넘어갔더니 네. 이번에도 날짜 못 맞춘 국회 민주당 뭐 했나. 네. 정말 말을 이렇게 빠르게 바꾸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들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론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항상 비판할 거리를 만들어놨다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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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했다고, 안 하면 안 했다고, 가운데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최종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일 날 오전에 명단이 안 나오면 오후에 상임위원장 본회의 예.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그러니까 위원들을 이제 배정을 하고 그 위원마다 상임위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게 하면 진짜 상임위 18개가 민주당에 올 수도 있는 협조 안 하면 다 와야죠. 네. 예, 그런 저런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정의당이나 다른 기타 소수 정당들에게 원내교섭단체가 장이 아니래도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저쪽으로 하나 주자 그러고 그렇게 가능한가요? 3선 이상의 위원들의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가 청계특위 집어넣었을 때 위원장을 잠시 맡겼잖아요. 예, 했습니다. 근데 일반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 같은 걸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인물이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3선까지도 돼 있는데 모든 관행을 깨버리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만한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만 갖게 했던 것들은 일종의 규정입니다.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걸 한꺼번에 한 8개쯤 할 수 있는 큰 당이 민주당이고 나머지 것들 5개쯤 할 수 있는 당이 지금 통합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 숫자만으로 놓고 봐도 의미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지 뭐 독주를 하거나 독재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예, 독재 정치를 해봤던 놈들이 독재라를 말했으니까 너무 웃깁니다. 지금이 저희가 세월호 가장 가슴 아픈 게 황금 골든타임 놓쳤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다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조 3천억 3차 추경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민주당 갖고 있다. 네. 그러나 더욱더 흔들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듬직해요. 시간 끌어도 바뀌지 않는다. 이번 주 안에 원구성 협상이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뭐 주호영도 김태년 원내대표 스타일이나 이해찬 대표 스타일을 저쪽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지금 어떻게 될까 자기 처신 때문에 그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바꿀 카드는 마땅치 않은데 금요일이 지나가 나면 주호영의 지도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리더십에 협상하고 뭔가 내밀더니 결국 빈손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노리고 지금 원희룡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김종인하고 맞서고 있고 홍준표도 떠들고 있고 김종인은 김종인 나름대로 왜 그러고 있냐 해가면서 여유 잡은 척하는데 주호영이 떨어져 나가면 통합당은 또 이합집산하면서 또 쪼개질 겁니다. 일단은 법정 시한은 넘겼어요. 원래는 의장단 선출 이후 3일 이내에 원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등 어떤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제죠. 예, 어제였는데 일단 넘겼고 그래도 거대 민주당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참 질질 진짜 그때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뭐 시간 끌어도 바뀌지 않을 거다. 니들 12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래서 12일 날 본회의 2시에 열리는데 오전에 어떤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18개의 상임위를 다 갖고 오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더 현명한 방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일단은 12일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김태년 빠른 시일 내에 원균형 마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는 것만 봐도 잘하고 있다. 아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 개원을 빨리 한 게 의미가 있다. 개원도 못 하면서 몇 달을 그 보냈던 시작. 기본 한 달 반은 끌고 갔어요. 많게는 세 달간. 거의 네. 진짜 원구성, 개원조차 못 했었는데, 개원을 하니까, 개원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원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 빠르게 잘 밀어붙였다.